오늘 말씀은 제사장 지성소에서 네 번째 말씀, 성소 위에 덮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소를 만드는 그 널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든 그 널판으로 돌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부분을 이 성소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각목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성소 신앙이 된 사람들은 금으로 쌓여진 널판으로 둘러져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둘러져서 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널판으로 둘러싸인 성소를 네 가지 덮개로 덮도록 하였습니다. 네 가지 덮개는 무엇이 있느냐? 그림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네 가지 색실로 짠 휘장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네 가지 덮개를 하나씩 덮어서 제일 먼저는 네 가지 색실로 짠 휘장, 그 위에는 염소털 휘장,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이 덮어지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나 이 가르치는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네 덮개로 덮여진 사람,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이 바로 내 덮개에 덮여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가지 덮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막의 덮개는 악한 영들의 침투를 막는 일종의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으로부터 침투를 막는 보호막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느냐? 많은 공격이 우리 사는 동안에 있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그의 몸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늘 지시를 받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몸이 되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벌써 내 생각에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것에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좌지우지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의 덮개는 아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로서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믿음인가?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 구원받은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모든 내게 처한 문제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휘장인 네 가지 색실로 만든 휘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색실로 만든 휘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여있는 성소에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비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큰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첫 번째로 네 가지 색실은 우리 이미 성막 시작할 때 다루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늘게 꼰 실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결하심, 그런 걸 의미한다 그랬죠.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홍색실은 인성을 상징해서 바로 피 흘림의 대속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다 그랬어요. 네 가지 색실의 휘장은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게 돼 있어요. 그룹. 자,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성소를 덮는 휘장은 전부가 그룹으로 덮여져 있다. 그 이야기는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휘장을 만들 때 열 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랬어요. 열 폭의 휘장을 만들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고 장단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서 다른 다섯 폭과 서로 연결하게끔 하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폭의 휘장은 열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지요. 10이라는 숫자, 그것은 요드, 하나님의 손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으로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라 했어요. 28규빗은 20규빗 플러스 8규빗이 됩니다. 20과 8의 숫자를 이미 다루었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20은 카프라는 알파벳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왕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신 것을 말한다. 또 여덟이라는 채트라는 이 단어는
The doorway of life.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고 8일에 할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한 구원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20 플러스 8, 28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무슨 승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이 28큐빗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 폭이 28큐빗인데 너비는 4큐빗이라 그랬는데 이 넷에 해당되어지는 달렛이라는 이 단어는 문을 상징해요. 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는 문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폭이 28큐빗이고 너비가 4큐빗인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신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휘장이 다섯 폭씩 서로 연결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폭의 너비 길이를 보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네 규빗씩 다섯 개를 연결을 하니까 20규빗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도 네 규빗씩 다섯 개가 이어져서 20규빗이 되어져서 토탈 휘장의 기럭지가 40규빗이 되어집니다. 40규빗이 되어지는 기럭지. 이 폭은 28규빗 이렇게 되어지죠. 40이라는 숫자는 지난번에 열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맴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물을 상징하고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휘장에 청색 고리를 50개를 만들고 또 50개의 금 갈고리를 만들라고 되어져 있어요. 50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한 생명, 자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금갈고리는 제가 성막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 금갈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휘장이 50개의 고리와 갈고리에 걸려서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성소가 이렇게 덮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자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소 안에 들어간 성소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소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이 휘장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죄에서부터 속함을 얻은 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소 안에 들어간 성소 신앙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바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영접은 했는데 완전히 그 사랑에 내가 메인바 되어지고 그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심령이 아직 안 됐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휘장으로 덮여진 그러한 신앙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쑥불쑥 뭐가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미움, 용서하지 못함, 분냄, 이해하지 못해서 대적하게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소에서부터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끌어내리고 그 성소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건 휘장이 온전히 덮여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덮은 휘장이 염소 털로 만든 앙장. 염소 털로 만든 앙장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녹갈거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거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것은 한쪽은 다섯 폭을 하고 한콽은 여섯 폭을 해서 열한 폭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여기는 금갈고리가 아니라 놋갈고리를 만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그 네 가지 색실로 만든 휘장은 금갈고리를 하게 했고 다섯 다섯 똑같았는데 이거는 다섯 여섯 다르고 그 다음에 놋갈고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뭐가 다른 것이냐. 먼저 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염소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6장을 가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염소를 두 개를 골라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염소를 산채로 광야에다가 버려두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육체의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신 것과 또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지성소로 들어간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뿔을 가지고 들이받는 죄인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어떤 의미를 주냐? 염소는 죄인의 속성을 가진 자를 말하고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그 피 흘리고 순종하신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양은 순종하는 자, 염소는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러죠. 그거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와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인처럼 핍박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전부 염소의 모습과 같이 그 모든 걸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 휘장 덮개가 염소로 덮여지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염소로 덮여지게 한 것은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멘. 그래서 이 염소 털로 된 앙장에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염소 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앙장의 폭이 30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래요. 왜 이 폭이 30규빗과 4규빗으로 돼 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셔서 죄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구속주가 되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30이라는 숫자는 알파벳에서 라메드라는 단어가 30에 해당이 되는데 이 라메드라는 글씨는 히브리어 24 글자 중에 제일 가운데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이 꼭대기가 높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이 뜻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지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막대기라는 뜻이 있고 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목자가 되어 지신 거예요. 그런데 11폭을 만들어서 한쪽은 5폭이고 한쪽은 6폭이 되신 거. 왜 한쪽은 5폭이고 한쪽은 6폭이냐? 5이라는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로서 사람 숫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11폭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되심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깔고리 쉰개를 거기에다 연결해서 한막이 되게 했습니다. 이 노스는 기억하십니까? 이 노시 무엇을 상징하는지? 첫 번째 이 노시 상징하는 건 율법과 십자가의 사랑. 이 노깔고리 쉰개를 표현을 해서 본다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갈고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서로 연결한 거잖아요. 끼어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그 몸이 이루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5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함,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 요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속성과 하신 일 이걸 다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의미 없이 된 게 없는 건 거예요. 놋 갈고리 그러면 딱 거는 거 그런데 놋이다. 근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고리가 걸렸어요. 근데 누구하고 고리가 걸리게 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고리가 걸리게 한 거예요. 어디에? 사랑에.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지게 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노깔고리를 염소의 앙장에 이것을 끼게 했느냐? 염소는 바로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주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염소 앙장은 놋갈고리로 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놋갈고리에도 5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이라는 히브리의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자유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네 가지 색실이 된 것은 왜 금갈고리로 했느냐. 금갈고리는 거룩이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네 가지 색실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분의 속성을 말하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있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금갈고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나도 사람이면서 아들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제일 안에 있잖아요. 이 덮개가 네 개 중에서 이 네 가지 색실이 가장 안쪽에 있어요. 제일 아래 있는 건 네 가지 색실이고 그 다음에 염소고 그 다음에 붉은 수양이 가죽이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인가 이것도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 자 수양은 수양이 가죽인데 붉은 물을 들였어요. 그 이야기는 붉은 물들인 수양은 완전히 피로 덮여진 걸 말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피가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덮여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닭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다 해달의 가죽을 덮어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숫양이 붉은 물이 들려져서 완전히 피로 덮여진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사망 권세를 지나가게 하고 그 사망 권세가 멸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보호막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심령에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이 옷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보호막이 되는데, 성막에서의 바깥의 휘장,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지난번에 그 세마포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에 그리스도의 옷인 세마포장을 입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심령에, 완전히 내 심령에 주님의 의로 옷을 입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피뿌림을 받아서 완전히 피로 덮여져서 죄가 가리워져지는 상태, 이게 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를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더 들어가서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입은 옷을 나타낼 때 외모적으로 세마포로 입을 옷은 성대에 오른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장은 의의 옷이지만 그것은 성대에 오른 행실이요. 이 안에 붉은 물들인 숫 양으로 덮여져 있는 것은 우리 심령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옷을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거. 이해가 되시나요? 내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되어져서 제대로 세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지면 거룩함을 입고 완전히 피로 덮여져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죄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 심령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고, 또한 껍데기도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질 수 있다. 이게 성막으로 치면 안에 있는 것과 거죽에 있는 것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죽에 입는 세마포, 그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의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그 성도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진 심령, 피로 완전히 덮여진 거룩한 심령이 될 때에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게 하고 해달의 가죽 덮개는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땅에다가 고리를 해서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받게끔 되어져 있는 이유는 벗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지 않아야지만 무엇이 안 벗겨질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죄에서부터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네 가지 속성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벗겨져 버리면, 이 피가 벗겨져 버리면 가려졌던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는 무엇을 말하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밑덮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이 해달은 물에 사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물에 사는 동물인데 매끌매끌하고 해달의 가죽은 아주 질겨서 햇빛에도 변질 안 되게 질긴 그러한 가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잘것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흠모달것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폐가 변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질시킬 수 없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2절에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당하셨어도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채찍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당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에 하나도 상함이 없어요. 이 모든 상함은 그가 육체로 받았지만 그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권세로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셨지만 그는 그것에 의해서 아무 상함을 받을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보잘것없이 오셨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 강하고 질기시고 그 해달의 가죽처럼 아무 상함이 없이 그냥 죽을 권세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 해달은 물 안에 들어가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헤엄을 탁 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해달이 의미하고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해달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에서 초월한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신발을 신었길래 신발이 닳지를 않고 해지질 않았을까? 그들이 만든 샌들이 바로 이 해달로 만든 샌들을 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생해서 헤엄한 해달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이 보기에 흠모할 게 없는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 권세로 다신 것처럼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또 다시 살 권세를 가지고 능히 이기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이 정말 부족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매끄럽게 잘 빠져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면 천척을 측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발목부터 오거든요. 발목이 무릎이 되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서 그 물을 헤엄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믿음이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능히 아무도 손댈지 못할 그러한 곳에서도 수영하면서 다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이 각 강물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도 소성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받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겹으로 덮인 성소를 두 가지로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악한 영들로부터 완전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아요? 거치고 보잘것없으시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그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죽으셨지만 그 안에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갖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래서 앉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바로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내 덮개가 다 덮여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 번째 제일 덮개 깊숙한 곳에 있었던 네 가지 실을 그룹을 수놓게 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보호함을 받아서 완전 보호할 속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진 사람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없게 될 것이죠.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 이것은 완전히 이 내 덮개가 덮여진 이곳에 거하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육과 혼과 영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냐 혼적인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냐, 이 단계적으로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그냥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오늘 이 내 덮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